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6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행위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첫 번 시간에는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보셨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그 세 가지 사업을 시행했던 주된 목적은 기환경에 있습니다. 크고 공익사업인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자기 땅에 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도 기환경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환경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면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야만 기환경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는 바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를 채택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만 나오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앞서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만 나왔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한번 드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 방식은 유일한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입니다. 수용 사용은 시행자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수용해서 사업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자, 입안권자가 시행하는 것이지 결정권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작성하는 자는 시행자인 입안권자 하게 되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로 구분하시고 개발행위 허가는 항상 관할 관청이 특광시군이라는 것을 구분하신다면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관할 관청은 딱 셋입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 셋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1, 2월 달까지 6가지 종류만 구분하고 마십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제 변경, 토속 채취, 분할, 적치 6가지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분할과 적치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공사를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것 2월달까지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마십니다.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모두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서울까지 고속도로 이용하시다 보면 그 고속도로 인체체인지 들어온 곳에 지금 막 산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토속 채취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대신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도제 형질 변경 이 말 나오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복구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라면 긴급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만 지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경미한 행위로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나 응급조치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고 여섯 가지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15일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 요건입니다. 여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면적 이상이란 말을 써줘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보는 게 내년 10월달이거든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한 5월달, 7월달만 잠깐 정리하더라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울 거리를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 미만이라고 하면 소규모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무엇 이상일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결정했을 때 주거 지역은 주로 주택을, 상업 지역은 주로 상가를, 공업 지역은 공장 만드는데 주거 지역 한가운데 공장 만들겠다고 하면 용도 지역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것은 기환경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난개발 방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면 기환경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안고 가시는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저걸 잡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함께 보실 것이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위에는 작은 글씨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십니다. 제가 3월달 정도에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3월달에 정리하고 나면 4월달 모의고사 때 얘가 시험에 나오면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3월달에 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제2절 개발행위 허가 조건 차시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큰 1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1번 보시니 용도 지역별 특성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면적에 적합할 것. 그리고 옆에 페이지 박스 차셨죠.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기역 도시지역이란 말 보실 수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미만, 미만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67페이지 박스 있지 않습니까? 만 미만, 미만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만 미만, 5천 미만이라는 말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소규모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십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반가루 2번의 예외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루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건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성장 관리 방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주는지에 대해 해당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얘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3, 4 죄송합니다. 2, 3 묶어놓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주변 환경, 환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경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좋아. 그리고 5번 기반설 연동 찾으셨죠? 기반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기환경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함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다섯 개로 열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부합하는지 여기 성장 관리 방안은 올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올해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관리방안은 최근 개정사항이라 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성장관리방안을 올해 개정사항을 올해 시험에 냈다고 하면 내년 시험거리는 아닙니다. 만약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되어 전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 두 개 정도만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는데 올해 출제했기 때문에 30회 시험 때는 성장관리방안은 시험거리가 못 됩니다. 다만 이 성장관리방안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면 그에 부합하는 개발행위는 할 수 있지만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할 수 없다. 그렇게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익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하는 개발 행위라면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다섯 개 다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줄여 나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부합하는 개발 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반설, 환경, 경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허가 조건으로 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행위는 규모 작은데 만약 규모 큰 사업이라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돼야 된다. 어떤 특정한 면적 미만이란 말을 보셨다고 하면 저 개발행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 또는 큰 규모의 각종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얘는 허가받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돼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면적 요건에 위배되면 불허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 우리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번, 2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자였습니다. 3번, 4번은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에 위배되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나이트클럽이라 불리는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하면 항상 불허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다. 다만 기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실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백화점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이 백화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받는 자에게 도로 넓혀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대청댐에서 상수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대지에 아주 규모 큰 건물 만들게 되면 해당 지역에 제공되었던 기반시설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나 수도, 교통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를 확충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건부가 가능한데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녹지병원이라 해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내주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만 각종 인허가권자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병원 설립허가 내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내국인에 대해서는 치료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건 붙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일상화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한 30년, 40년 전에 건강보험제가 국민 전반에 널리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일부에게만 적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 안 태어난 분도 계시죠. 그래서 한 85년도, 86년도 정도라고 하면 예, 안 태어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안재욱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뭐 병이 있어가지고 잠깐 예 그랬는데 그때 치료비가 한 5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치료받게 된다고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면 해결되고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80만 원이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리병원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미국 쫓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대통령들은 영리병원 인허가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입장 표명했었는데 제주도지사께서 웬걸 큰일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선거 때 등장하실 분 아니죠. 그래서 민선 3기면 3기 연속 임기 치르게 된다고 하면 4번 연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일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그게 활성화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 건강에 좀 영향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원과 관련되어 어떤 부대 조건 걸면서 허가 내주는 게 가능한데 그 조건 부과는 어디에만?
기환경. 그래서 도로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수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전기수도 공급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위배되면 조건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면,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도 조건부가 불가능합니다. 조건부 허가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기환경에 관한 문제 발생했을 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병원에서는 그 조건 붙은 게 잘못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해서 행정심판 제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붙이게 되었을 때 조건부 허가 대상자는 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과 관련되어 무엇 하는 자를 항상 시행자라 표현하는데, 저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누구이다? 장관을 국가라 표현하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을 모두 뭘 한다?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에 만든 주택공사나 철도공사 등이 있다면 그들을 정부투자기관이라 표현하는데, 저 정부투자기관은 중앙에서 만든 회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앙공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든 회사가 있다면 걔를 지방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 민간은 사익사업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저 공익사업하는 자를 뭘 한다? 공공. 사익사업 추구하는 자를 뭘 한다? 민간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어 저 공공의 조건부 허가 내줬다고 하면 저 조건을 이행한다? 이행 안 한다? 공공은 이행하는 자입니다. 가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공은 믿을 수 있는 자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저 공공을 믿지 못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공법은 과락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공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자라 생각해 주시고, 민간은 자기 영리 추구와 관련되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조건부 허가받은 공공의 경우는 당연히 그 조건을 이행한다 생각해 주시고,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민간의 경우에만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돈을 예치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보아 나가시면서 저 공공은 공익사업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 대상이 되고, 민간의 경우는 신뢰할 수 없는 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돈 내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모두 민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공법 6개 법률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따지게 되면 한 4,600개 조문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워서 내가 다 문제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기보다는 주요 개념 잡아놓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시고, 당연히 내가 잘 모르는 지문도 있습니다. 그 잘 모르는 지문, 주어가 공공이라 되어 있을 때 규제, 부담과 관련된 서술이 구성되게 되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것이고, 저 민간이 주어인데 불구하고 뒤에 수용할 수 있다, 돈 낼 필요 없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걸 틀린 게 됩니다. 사실 4,600개 모든 조문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하는 거 가능합니다. 대신 민법 조문이 한 1,000개이거든요.
민법의 4배 정도의 시간만 두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정리해 나가는데 간혹 내가 모르는 지문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지문 모른다고 하면 그 지문에 주어부터 봐주십시오. 주어가 공공으로 서술되었는데 뭔가 부담되는 제도, 돈 내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을 생각해 주시고 민간의 경우에는 그런 부담 주는 제도가 서술되었을 때는 그건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나가시는 게 공포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민간의 경우에만 돈 내는 겁니다. 공무원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거 보시면서 특별히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 없을 것.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 한다. 가로 해놓으셨죠. 저 하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둘 이상이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협의입니다. 저 협의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 교류하고 정책 결정과 관련되어 동의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에는 제1호텔도 만들게 되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애초 건축가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1호텔도 부지가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군 측이 관할 관청이라 하고 자기의 동의 절차, 협의 절차 거치지 않고 제1호텔도 건축에 허가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관계 행정기관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공군 측에서는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MB가 대통령 되었을 때 성남 비행장 할조를 4천억 들여서 4도 정도 변경시켰거든요. 할조료 위치가 4도 바뀌고 나니까 제1호텔도 부지는 항공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군이 관계행정기관에서 배제되고 건축허가 받음으로써 지금 제1호텔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각종 대등한 행정적 상황 안에 자신의 의견을 교류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협의입니다. 그리고 승인이라는 절차와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승인은 하급 관청이 중요한 행정처분, 행정행위 할 때 상급 관청의 승인 받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함께 보셨던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수립하면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상급 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견 청취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의견 청취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부대 개선 사항과 관련된 소원 소리를 한 번씩 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은 무기명으로 한다는데 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계급과 군번과 제 이름 다 적어야만 소원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적는 순간 저는 항상 좋다, 부대장님 훌륭하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행정청이 국민과의 관계를 보게 되었을 때 대등 관계로 본다, 행정청은 하급 관청, 하급자로 본다.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상급자가 하급자, 하급자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승인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의 동의 받는 것을 말하고요. 협의는 대등 관청 상황 안에 의견 교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항상 합의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계급 차이가 뚜렷하다고 하면 승인, 의견 청취에 따라 일정한 행정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우리는 주민 의견 청취 많이 보셨죠? 주민 의견 청취 아예 안 하는 것은 총 3번 나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두 번이라 말씀드렸고 이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함께 공부하실 것이 기반설 설치 계획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있어서 공청회와 공고 열람에 관한 절차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공고 열람을 줄여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되는데 공청회는 사전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 열람과 관련된 열람 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이다? 14일입니다. 딱 세 가지 경우에만 30일이라는 걸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상호간에는 하급 행정청에게 의견 드려야 한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 중에 가장 높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저 중앙은 누구이다? 장관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시도이사라고 표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청장입니다. 다만 우리 국토계획법에 구청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 군을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강남구나 종로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에도 서구 있습니다. 저 서구는 도시이다 아니다. 대전에서는 대전시가 도시이고 대전의 서구는 도시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로서 도시를 대표하는 자 구청장이 아니라 대전시장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에 걸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다른 법,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등장합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집행 단위가 무엇이다? 도시군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도시를 대표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충청남도, 도지사는 도시를 대표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구청장이 그런 이유로 빠지게 됩니다. 구청장 항상 등장하지 않지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그런 사항이라면 누가? 도지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의견 청취가 하급행정청의 의견 듣는 것이라면 장관은 시, 도, 지사 패싱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의견 청취한다? 없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의 의견 듣는 것이고 시의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 것이지 누구 건너뛰고 의견 청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승인과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은 장관에게 바로 승인받는다? 패싱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청취나 각종 승인받는 자가 특정 행정청이라고 하면 그 중간 단계 건너뛰는 것이 있다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도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때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된다? 장관이 뭔가 결정한 자라고 하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되겠습니까? 시도이사 누구 건너뛰고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듣는다. 그런 취지의 주문하면 그게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행정청에 있어서는 기본 상하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하급 과청의 의견 듣는 방법은 무엇이다? 의견 청취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등감정 상호간에는 협의 하급관청이 행정처분하는 때는 승인받는 것이고 상급관청이 행정처분하는 때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 청취는 주민 의견 청취와 하급 행정청 의견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닌 게 딱 세 개입니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그걸 이번 시간에 잠깐 정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신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모두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고 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며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저 보상하기 전에 개인 사유지에 일정한 건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수 청구 기억나십니까? 10년 그리고 지목대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청구에 대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안 해주면 계속 건축물 건축 못한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만들 수 있거든요. 나는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예. 이거는 사실 3월달 정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진도 나은 게 없다 보니까 이거밖에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매수 청구를 거절당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소유자랄지라도 얘는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특광시군이 내주기 전에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이것 건축 허가 내주면 그 사업에 방해되는지를 한번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런 개발인 허가 내주는데 시행자의 동의 받는다? 의견 청취하고 만나다. 동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동의 받는 거 아닙니다. 의견 청취. 반대 의견 제시한다 할지라도 허가 내주고 허가 내줄 수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동의 받아야만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개발인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이게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 내줄 상황이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듣는 겁니다.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 한번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에게 의견 드려야 된다? 시행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실 게 있습니다. 저 개발행위허가 관련되어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쭐 게 있습니다. 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적합한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적합하면 조건부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건 안 됩니다. 저 조건부가는 항상 뭐만? 기환경에 대해서만. 기반설, 환경, 경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조건부가 가능하지 다른 요건에 있어서는 조건부가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가 시에는 조건 붙인다는 이야기죠. 그 조건 붙이는 것을 신청인에게 이런 조건 붙이고자 하는데 백화점 만들 때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주고자 하는데 신청한 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한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겠다. 그 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허가 내주는 것이고요. 그 조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때는 조건부가 내줄 필요 없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녹지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가 시에 조건 붙인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못 알아들었거나 또는 도지사님께서 그 조건을 아예 거론 안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이시죠. 대신 3월 달에 또 유채꽃 보름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부가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기왕 두 가지 정리하셨기 때문에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그리고 하급행정청 외에 의견 청취하는 것은 총 세 군데 나오는데 공립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학교는 누가 관리한다? 교육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각종 아파트 단지 만들면서 학교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학교를 나라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구에게?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외 의견 청취가 개발 행위 허가 절차에 있으면 딱 세 번 나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된다고 하면 무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툭툭 시험에 잘 던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받게 되면 저 개발행위 6개 중에 4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직접 소반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도록 하고 토지의 분할과 물건 척취의 경우는 준공검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하나 더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애초 허가 내준 대로 계획했던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저 준공검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실시계획 인가 받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준공검사는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예, 결정권자. 입안권자는 딱 세 군데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하는 자, 지역률 작성하는 자, 그 외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그 인허가 내준 자가 공사 제대로 끝난지 확인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저 준공검사, 공사 완료 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빠집니다. 그 딱 하나 빠지는 것은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셨을 때 한번 정리하실 텐데 그것 빼고는 다 허가 내준 자가 공사 완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준공검사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한다.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예, 그래서 168페이지에서 우리 다섯 가지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2번 허가의 용도별 기준 옆에 페이지 3번 성장관리 방안 나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29회 때 시험에 등장했다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넘기지 마시고 168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2번 찾았습니다. 허가의 용도별 기준 찾으셨죠? 박스 속에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시가화 용도란 말 찾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시가화 용도란 말 찾으셨죠?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지역부터 공업지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주상공을 뭐란다? 시가화 용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을 주상공이라고 하고 이 주상공을 법에서는 뭐란다? 시가화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유보 용도 찾으셨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부터 자연녹지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뭘 한다? 유보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 유보용도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보실 텐데 저 유보용도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자계생이란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계획관리지역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절대 보전용도가 아닙니다. 만약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 자연녹지지역을 주상공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개발 공간이 부족하다 판단하면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생산관리지역은 관계 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사짓는 땅을 생산관리지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사 안 짓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돈 주는 것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절대 보전하는 것이다. 개발을 허용한다. 개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관리지역은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유보용도 못 되었는데 이 생산관리지역 자체가 더 이상 절대 보전할 필요 없는 땅이라 생각해서 언제든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개발 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것인지 보전할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용도, 그를 뭐란다? 유보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자제분들에게 효도 제대로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땅을 저렴하게 나왔을 때 사놓으시면 아, 10년 만에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한 20년, 30년 뒤에. 요즘 자제분들이 제사 지내는 건 아마 안 해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용도는 나중에 한번 자제분 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용도와 관련되어서는 뭘 한다? 자계생입니다.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땅이 있다면 그것을 유보용도라고 하고 유보용도는 자계생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 세 곳을 자계생, 유보용도라 한다. 그리고 강화 또는 완화 가로해 놓으셨죠. 강화 또는 완화 가로해 놓으셨죠. 제가 그거 하라고 부탁드린 것은 성장관리 방안을 올해 시험에 냈다면 그 주변 파트로서 유보용도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용도와 유보용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뭘 한다? 보전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3.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찾으셨죠. 제3절 개발행위 허가 절차 찾았습니다. 1번 허가 신청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171페이지입니다. 제3절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기반설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얘가 기환경입니다. 위해 방지란 말이 추가되었지만 얘가 기환경인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계획서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후단부에 대해서는 3월달에 해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은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신 겁니다. 그리고 2번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1. 심의 있는데 이런 것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72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페이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한 것과 심의 생략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얘가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 충분히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럴 실력 다 되지 않으십니까? 얘가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그냥 틀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10문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얘는 안 보는 쪽으로 합니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정통지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1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15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1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건부 허가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양갈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위에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 부칠이는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동의 얻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환경 세 가지가 개발하기 허가 조건이었는데 기환경에 대해서는 뭐 붙일 수 있다? 조건부 허가 붙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들을 것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이란 말 있습니다. 저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내는 것이죠. 공무원 낸다 안 낸다? 안 됩니다. 그래서 1. 예치 대상만 잠깐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한 줄 밑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동그라미 놓습니다. 단서 찾으셨죠?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 생략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박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2번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3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사라 이해해 주십시오. 공공은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 생략된다. 민간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